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함께 선정해 보고요. 또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해 보시죠.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SM 살펴보시죠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2%의 상승률 기록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고요. 다음으로 세아제강 진입을 했습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.7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2월 17일에 진입했던 FNF 살펴보겠습니다. 86만 6천 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.57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먼저 FNF 수정 전략 한번 있으시면 듣고 가겠습니다. 뭐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여서 근데 사실 중국 쪽이 좀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들어요. 네, 아니 근데 우선 지금 현재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작년에 이제 FNF가 그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수를 올해는 작년 대비 300개 더 이상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. 네. 작년에 어떤 그 MLB 상해법인의 어떤 상승폭이나 매출에 대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 네. 올해 어떤 FNF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 브랜드에 대한 중국 쪽에서의 소비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작년에 그 하반기 때 해외 쪽 매출뿐만 아니라 내수 특히 이제 비면세 쪽에서의 실적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내수와 해외 쪽에서의 양쪽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저는 작년 기본 베이스의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렇기 때문에 FNF는 저는 이제 어떤 그 의류 쪽에서 특히 이제 OEM, ODM보다도 이 브랜드 쪽에서의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올해 상반기 때는 계속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FNF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, FNF 뭐 내수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.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. 뭐 FNF와 비슷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. 우선 그냥 주가가 전망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이 안 좋잖아요, 많이. 네. 그런 상태에서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그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와주었거든요. 그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 뭐 실적이 뭐 아시겠지만 작년 4분기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. 네. 화장품 업종 대표 좀 아모레퍼시픽, 뭐 LG생활 건강도 그렇고 그게 좋진 않았는데 우선 그 기저효과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어떤 일상 수준이 회복이 됐을 때 그 전에만큼만 시점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상승폭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매출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어떤 저평가 메리트로 이 접근을 할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제 일상 회복이 거의 임박했죠. 네. 임박하면서 이 마스크를 뭐 벗을지 안 벗을지는 저도 예측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에는 뭐 우리나라도 힘들고 글로벌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상화에 대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화장품 관련된 수요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그 지금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도 어떤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색조 화장품 네. 이쪽에서의 그 시장에서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더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 그 뭐 클리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중소형 화장품 업체에 대한 관심을 대형주보다는 더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, LG생활건강인데
이 아모레퍼시픽은 아시다시피 어떤 좀 브랜드, 그러니까 마진이 그 비싼 화장품 위주로 좀 판매를 하는 상황이고,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 생활용품 쪽으로도 지금 현재 그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화장품에 대한 뭐 수요 부분도 좋긴 하지만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요 부분 안정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이 화장품 업체들의 성격에 따라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리고 작년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화장품 업체들도 이 구조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. 뭐 어떤 인력보다도 이 사업별,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어떤 디지털 마케팅에 또 강화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그 고심을 하고 지금 실행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화장품 업체들의 이 체질 개선이 올해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이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뭐 이제는 뭐 추가적인 제재가 힘든 상황에서 이미 코로나 구간 때 사업적인 구조 조정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. 자, 좀 더 화장품에 집중을 하고 있는 중소형을 살펴보자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? 우선 그 한섬이라는 종목은 앵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특히 네. 여성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아시죠. 그렇죠. 의류 업종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네. 하세요. 뭐 마인이나 네. 뭐 타임 뭐 그런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한섬이 이 작년에 그 화장품 업체 좀 진출했거든요. 특히 이제 이 스킨케어 쪽의 시장을 타겟으로 일반 스킨케어보다도 가격이 높은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작년에 현대를 중심으로 한 백화점에 좀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약간 초입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어요. 지금 이제 진출을 하면서 뭐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는 구조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이 진출하면서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앞당겨지고 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한성 같은 경우에 어떤 화장품 시장 초기 진입에 있어서 지금 그냥 분위기는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아시겠지만은 이 어떤 그 플랫폼 한마디로 우리 쪽에서의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실적인 대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.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 한섬이 그전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플랫폼 매출 비중을 더 높이면서 이 우리 쪽 판매에 대한 매출도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런 분위로 본다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,600억은 충분히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화장품 쪽에서나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수하는 시간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네.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로 5만 원, 지금 현재 3만 6천 원을 어제 종가로 끝났는데 5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5만 원은 EPS, 올해 EPS 한 5,299원에 PER 10배, 9배에서 9배 중반에서 10배 사이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높은 상황이라고 좀 판단 안 되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총 매수 관점 접근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 1차적 목표가는 39,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32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한섬이었습니다. 시초가에 진입하고요. 저희 목표가 39,000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